여기에서 갑자기 기적 같은 태초 드라곤 딱 나오면 가능하긴 함. 어? 어이 뭐야? 오늘은 진짜 다르다. 오늘은 진짜 깬다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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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이. 아쉬워요. 그러면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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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태초 뜨면 진짜 역전이긴 함. 싹 다 정리하면서 히드라 내실 쌓았으니까 업그레이드만 하면 돼. 진짜 태초 넘어놓으면 고야. 진짜로. 아직 기회 조금 있다. 지금인가? 아. 어? 아. 유물 시작. 산뜻하게 시작합니다. 흠. 흠. 슬슬 업을 쳐야 되나? 좀 많이 새는데. 근데 아직 업치기 싫은데? 뭐가 아무것도 안 떠가지고. 어? 보스트업을 더 줘야 되나? 근데 대형을 못 잡, 어? 어랍쇼? 이럴 리가 없는데? 왜 일반 파티가? 이러면 안 되는데, 시작부터. 아, 일반 왜 이렇게 많이 줬어? 아, 이거 드라곤 업을 할 수밖에 없다. 안 하면 죽음. 하라고 칼 들고 협박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곤 업을 좀 하겠습니다. 이런만 더해. 어어어어? 아, 오케이. 굿. 딴따라라란딴. 흠. 오케이, 유물 하나 좋아요. 보드라로 가야 될 것 같은데, 내실이? 히드라를 안 주고 드라곤을 많이 줬네? 뭔가 드라곤 많이 주니까 올드라곤 가고 싶네, 또. 근데 올드라곤을 하려면 태초가 있어야 돼요. 태초 없이는 못한다. 여기에서 갑자기 기적 같은 태초 드라곤 딱 나오면 가능하긴 함. 어? 어이, 뭐야? 가버려? 뭔 드라군이요? 히드라 가야지. 나이승. 아니, 태초 히드라인데 뭔 드라군이요? 히드라 가야지. 아, 히드라 안 버리길 잘했다. 그래. 뭔가 나올 것 같더라. 사실 전혀 몰랐음. 아, 역시 전파는 자리가 문제였네. 레전드, 레전드, 레전드. 아, 좋습니다. 나이승. 갑니다. 오케이, 일단 여기까지. 고트도 그냥 다 가라. 올 히드라가 맞다. 어어. 에라이, 25억. 간다. 흠. 이러면 안 되는데? 어, 잠깐만요. 비상. 아씨. 레전드, 레전드, 레전드. 아니, 뭐야, 이거. 고드라의 원한인가? 아니, 갑자기 고드라가 이렇게나 뜨면 어떡함. 뭔 일이요? 아니, 이러지 마세요. 아니, 태초 떴는데 좀 깨보자.
레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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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반 고스트 레전드 일반 드라곤 레전드. 아니 왜 이러지? 와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근데 이거는 진짜 운이 없다. 아니 태처 뽑은 거는 운이 좋았는데 아 이건 아니잖아. 나 얼마 태운 거야 지금.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. 어? 봐요. 유물 충당 좋다 이런 거. 내실도 필요하거든. 락다운 같은 거 하나 나오면 좋겠는데? 아 아니 사면 일반 고스트는 좀 아니지 않나요? 30번 태워서 구원 얻었네?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4연 일반 고드라는 아니 5연 일반 고드라는 좀 아니지 않나? 아 자리가 없다. 딱다움 눌러주겠습니다. 보스 때까지는 업그레이드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리롤 해야겠다. 자 파플라투스 바로 잡아줍니다. 이런 식으로 나이스. 자 10연차 뽑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간다.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. 아니 보드라 9개 레전드 그중에 5개가 일반? 그냥 깨지 말라는 거 아니야? 아니, 왜 이래 오늘 왜 이래. 아니 뭐야.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. 진짜 전설이라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. 아니 너무 안된다. 아니 고드라를 너무 많이 줘. 그건 진짜 무슨 음모가 있는 거 아니에요? 태초 이드라 뜨면 고드라를 많이 주는 그런 패치가 돼 있는 거 아니야? 어어어? 언제 나왔어? 애매한데? 살짝 애매한데? 어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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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안 돼! 태초 나온 방. 태초 나온 방, 괄호치고, 진짜임. 물론, 작품에서 죽음. 절대 히드라를 믿지 마. 히드라를 절대 믿어서는 안 돼. 히드라 업, 절대 안 해. 이제 태초를 줘도, 아니, 태초 주면 할 듯? 아, 태초는 해야죠. 그래도 태초는 해야지. 잘 뜨네. 하지만, 난 믿지 않는다. 태초 갖고 와. 알면 안 됨. 에라이. 그냥 다 나가라. 라구니엄 마구해주기. 히드라를 절대 믿지 마. 저 녀석은 사탄이다. 이 사람 카사딘 왜 안 하나요? 아니, 어떻게 카사딘을 매일 해? 이제 막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 야구선수를 만약에 본 거예요. 아, 팬이에요. 근데 왜 야구 안 하고 계시나요? 그럴 순 없잖아요. 사람도 밥도 먹고, 잠도 자고 해야지. 어떻게 하루 종일 야구만 해, 야구선수가. 아 이거 어쩔 수 없다. 그래서 업그레이드 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. 뽑아야 돼. 한 번 기회 더 있다. 아 아 아 이번 판 다르다.
개몬판 진짜 다르다. 자, 이렇게 처음 두 개 중에 하나가 유물이 뜨는 경우에 심상치 않았거든요. 저는 늘 느끼고 있었어요. 처음에 이렇게 뜨면 좋은 게 무조건 떠. 진짜로. 초반에 이렇게 유물 주고 좋은 게 안 뜨는 경우 없다. 네, 이럴 줄 알았거든. 제가 말했죠. 아니, 진짜 다르다니까? 바로 노래온. 바로 그냥 신화드라곤. 이번 판은 다르다. 아. 아. 아니, 하이드라 뭐야, 이거. 아. 이게 무슨 일이죠? 아니, 히드라 몇 마리야, 지금? 히드라 17마리. 드라곤 9마리. 이게 맞아요? 맞다. 이게 맞다. 나이승. 이게 맞다. 히드라 내실 뭐가 중요해. 그냥 전설 뽑으면 되는데. 서사까지. 자, 벌써 맛있죠? 벌써 군침이 싹 돈다. 으르륵! 아. 아. 아니, 태초이드라 들고 자컷 못 깬 거는, 에휴, 뭔 히드라 전설이요. 그건 좀 억울해요. 그거는 나여서 못 깬 게 아니야. 그냥 억까를 당했음. 아니, 억까를 당했다니까. 돈 아낀 거 치고 좀. 아, 근데 돈 다음엔 아끼면 안 되겠네? 전설! 아. 아니, 히드라,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아니, 히드라가 이만큼 모인 게 말이 돼? 그러니까 드라곤이랑 비슷한데? 아니, 드라곤은 그렇다 치고, 고스트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야? 어, 팔까, 슬슬? 버려! 파운만 하고, 나머지 다 드라곤 업. 드라곤이 맞다, 지금. 드라곤이 물량이 너무 많아. 야, 알리샤를 녹는 거 보니까 그냥 시원하네. 원래 통곡이 알리샤를 먹이 있거든요. 알리샤를 방어력이 높아가지고. 아, 파풀이 옛날 파풀이 아니라 컨트롤은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죽어. 뭐 되게 세졌음. 네, 드라구나. 이건 드라군이 힘 내주는 수밖에 없다. 어? 깼나? 깼나요? 어어어어? 아, 이걸 깨네요. 나이승. 자, 작품 클리어 성공이었습니다. 이거는 신화 뽑을 수밖에 없다, 진짜로. 합의. 그냥 뭐 쉽죠? 드라곤이 작품은 좀 힘들어도 폰테일은 잘 잡아서 그냥 뭐 녹는다. 나 옛날에 태초 드라곤 있었을 때 폰테일 몇 분 남았더라? 한 3분 남지 않았나? 확실히 신화가 차이나긴 한다. 신화? 신화! 나비. 어어? 아, 핑크맨 너무 빠르다. 이거 커나면 안 되겠다. 전설만 커나자. 쉽지 않네. 낙단이 있었으면 깼나? 에휴. 가버려, 가버려, 가버려!
아, 네, 갔네요. 고맙습니다.